이어진 달콤한 간식 시간. 알피아가 직접 만들어 온 우즈베키스탄식 빵으로 가족은 나들이의 즐거움을 더한다. 모처럼의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알피아 부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정신없으니까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가끔씩 나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해보자. 응? 괜찮아요. 1년 동안은 이제 못 나오는 거 사실이지만 식당 이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고 괜찮아요. 그래도 난 미안해. 그래도 나는 행복해요. 아니 미안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쉼없이 달려온 지난 1년여의 시간.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에 행복했던 알피아. 한국 최고의 식당을 만들겠다는 알 사장의 용감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된다. 화이팅! 화이팅! 네, 행복은 정말 요리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년 만에 첫 나들이를 할 만큼 참 쉼 없이 일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죠. 옛날 생각하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님들이 막 많고 맛있다 그러면 또 기운이 그쵸. 나시잖아요. 손님 있어도 없어도 힘들어요. 네. 아. 어차피 일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이제 손님 많은 날은 다 막 맛있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도운다고 명함 다 챙기고 가고 어떨 때는 안 챙겨줘도 자기들이 막 명함 좀 주라고 네. 너무 맛있다고 가니까 힘도 빡빡 나고 사람도 빡빡 좋아요. 어휴, 그 말이 정말 힘이 들어가네요. 빡빡. 네. 집에서도 안 쉬고 계속 공부하신다면서요? 예, 인터넷 보고 연구도 하고 뭐 가끔씩 뭐 이렇게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맛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손맛이 좋아서 그런지 네. 아이, 맛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손을 꼭 잡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정말 팔굽혀 따로 없어요. 없으면 안 되겠죠? 예. 예. 그 손은 끝까지 잡고 계실 거죠? 죽을 때까지 잡고 가요. 네. 네. 저 방송 중에 땀띠 나실 수도 있어요. 괜히 생각하지. 아유, 참. 그러니까요. 저렇게 외조를 해주시니 알피아스가 힘이 안 날 수가 없겠어요. 부부가 어쩜 이렇게 다 두 분 다 눈물이 많으신지.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음식 만들다 보니까 알피아스야. 뭐 소스가 꼼꼼하거든요. 아까 문 닫아놓고 네. 네.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면 안 돼요? 그레이스 씨는 곰창호하고 어들피하고 네. 좀 요리법은 좀 가르쳐 주시면 생각해볼게요. 같이 하자. 그렇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어요. 아니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 소스 만드는 그쵸? 법? 근데 우리 며느리하고 어머님하고 그거 1등 저기요. 비법이에요. 그거 우리만 알고 있어요. 알피아 씨가 사장님 맞아요. 되신 거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아마도 우리 엄마예요. 친정 엄마. 친정 엄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거 보고 좀 그러다가 이제 엄마도 좀 요리 쪽으로 공부도 하고 그런 얘기 말씀 옛날에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자, 요리사의 꿈을 키워준 알피아 씨의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알피아의 그리움을 싣고 고향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길. 수도 타슈켄트는 2500년의 역사를 지닌 중앙아시아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상징 아미르 티무르 박물관과 웅장하고 화려한 나보이 극장은 타슈켄트의 명물로 손꼽힌다. 도로 한가운데 철길을 따라 운행되는 전차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타슈켄트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130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만날 수 있다. 1992년 국교를 수립한 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진출해 활발한 경제 교류를 하고 있다. 아름드리 나무가 줄지어선 길목에 들어서자 알피아의 그리움이 점점 또렷해져 온다. 알피아가 지내온 시간을 말해주듯 소박하지만 희망이 느껴지는 곳. 이곳에 보고픈 어머니가 계신다.
딸의 소식을 전하러 온 제작진에게 서툰 한국말로 자신을 소개하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조심스레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안녕하세요. 예기마다. 야, 예무스. 바로 알피아의 새아버지다. 한 달 전 신혼방을 차린 어머니. 남편 없이 지낸 20여 년의 세월. 비로소 어머니에게도 남은 여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생긴 것이다. 알피아, привет. Я Алишер, я муж твоей мамы. Вот, она в надежных руках, с ней все в порядке. Вот, нам вместе очень хорошо. 부모님은 새 출발을 축복해준 딸에게 행복한 모습으로 고마움을 대신한다. 딸이 그리운 만큼 딸이 즐겨 먹던 한국 음식을 그리워했을 어머니를 위해 사위가 준비한 선물. 김, 이 나바자리 покупали корейские салаты. Почему-то уже нравилось с маленького ей. 알피아가 머물렀던 방은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정돈돼 있는데 알피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말해주듯 한국 인형들로 가득하다. Вот эти две штуки сразу кто-то подарил там в Корее. На день рождения это первый подарок. 딸에게서 손녀에게로 그리움은 배가 됐다. 사진으로만 봐야 하는 것이 어머님 본네 서러운 생각이 든다. На улице вижу, другие за ручку там ведут детишек. Хочется тоже в парк куда-нибудь их прогулять. Скоро увидимся. Чуть-чуть осталось. 알피아에 이어 둘째 딸마저 이탈리아로 떠나면서 생이별을 한 어머니. Так далеко отдала замуж обоих. Две девочки и так далеко. Но то, что им там хорошо, я уверена. Поэтому думаю, ну, так судьба им там жить, мне здесь жить. Увидимся. Лишь бы было хорошо все. 어머니에겐 딸의 물건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으로 남았다. 20년 세월이 무색하게도 어머니는 어린 시절 딸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Это платье Альфия одевала на новогодний это праздник. Она выступала на это перед всеми учителями, это в школе кто учится, все одноклассниками, как снежинка, она танцевала.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겨준 딸이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딸에게서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 Первый раз я мамой стала, Альфия, это как первое открытие для меня, как стать мамой, и это была Альфия. Такое счастливое время, я считаю, это когда. 하지만 알피아가 세 살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직장일로 바쁜 탓에 두 딸은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랐다. 하지만 누구보다 반듯하게 자라준 것이 어머니는 감사하다. Она да такая быстро рано стал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может из-за того, что у нас образ жизни такой был. И мама была сестренке вместо меня, а я на работе все время. 어느덧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된 알피아. 어머니는 곧 태어날 손자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딸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해주지 못했기에 손녀 손자에게라도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주로 파란색 옷을 사셨네요. Пусть еще будут дети. Я не против и четвертый и пятый сколько. Тем более он сам из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и. Папа-то. Зять мой, поэтому. 아, 많을수록 좋죠. 그럼요. 나 здоровье.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담장을 넘어 한국어가 울려 퍼진다. 어머니는 요즘 얼마 전부터 시작한 한국어 공부에 푹 빠졌다. 발음도 글자도 낯설어 간단한 인사말조차 떼기 어렵지만 할수록 재미가 붙는다는 어머니.